비뇨기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신우라고 합니다. 혹시 요로결석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예.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몸에서 생긴 돌 중에 굉장히 고약한 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일단은 요로라는 거를 이제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닌데요. 콩팥부터 요관, 방광, 요도까지를 요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도 요로고 방광도 요로입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라는 거는 처음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부터 방광, 요도까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돌의 형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주로 이렇게 노란색이 많고요. 조금 진한 색부터 해서 모래 같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 하얀색도 있습니다. 모양이나 색깔은 다양하기 때문에 소변을 보다가 뭐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딱딱한 거면 돌이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 비뇨기과 오셔가지고 쓸개에 돌이 있는 거를 상담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석은 원인이 다른 결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속엔 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담낭결석과 요로결석은 그 생긴 원리랑 그런 이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석이 그러면 왜 생길까요? 기본적으로는 체질입니다. 체질 때문에 생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포화라는 건데요. 소금을 물에다가 태우게 되면 조금씩 좀 넣을 때 처음에는 다 녹아가지고 안 보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변이 많이 차게 되면 결정이 생겨서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요. 요로결석의 성분이 되는 그런 핵심 성분들이 콩팥 속에 많이 들어왔을 때 과포화가 되고 그게 이렇게 침전이 되게 되면 그걸 결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돌이 붙여져집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서서히 커져가지고 실제로 돌을 갈라보면 나이테처럼 이렇게 서서히 커지는 게 보입니다. 결석이 만들어지는 부위는 콩팥 안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딱 적혀 있는데요.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 사람에 따른 다르겠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애기 놓을 때만큼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 있는 저도 몸에 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석을 경험했을 때 의사에서 쓰러졌어요. 저도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쓰러져서 CT를 찍고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그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재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뭐 최대 50%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5년 안에 10명 중에 2, 3명은 거의 재발해서 다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처음 이벤트가 끝났다고 해서 아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시면 몇년 지나면 또 돌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 혈뇨 결석이 있으면 소변 내용기를 돌이 계속 긁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피가 계속 나오고요. 심할 때는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석도 결석이지만 몸에서 열도 나고 염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석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콩팥 기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결석에 대해서 치료를 안 받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콩팥 자체가 심각하게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만화에서도 결석의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이제 표현하는데 고통의 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이 안 오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결석의 통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결석이 있는데 왜 아플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수는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여기 보면 콩팥에서부터 소변이 내려오게 되는데 소변 이용기를 돌이 막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은 막혀있는지 모르고 계속 소변을 내려보내거든요. 그런데 길은 막혀있고 그 소변이 차게 되면 늘어나죠. 그때 팽창하는 압력은 피막에 팽창을 줘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나면 위가 늘어나도 아플 수 있어요. 장이 그 가스가 많이 차서 늘어나도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은 이 늘어나는 거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이게 두 배, 세 배, 네배 늘어나면 거의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결석이 한 통증은 단순히 돌이 어딘가를 찌르는 게 아니라 소변 내용기를 막으면서 여기가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좀 바꿔서 얘기하면 돌 자체를 제거하지 않아도 이 콩팥에 물만 빼줘도 통증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주로 이런 만화에서도 나오지만 옆구리가 아프고 오심부토, 창백하고 이런 심한 옆구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요로결석을 의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돌을 봐야 됩니다. 영상검사를 통해서 돌이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야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엑스레이겠죠. 엑스레이 보시게 되면 다 뼈지만 여기 구석에 하나 딱 보이는 게 여기 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로결석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로 하시는 검사들이 초음파, 우리 검진 많이 하시는데요. 검진하게 되면 배에 초음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콩파 속에 돌이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는 콩팥이나 방광 안에 돌이 있을 때 찾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검사는 CT입니다. CT를 찍게 되면 거의 모든 돌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CT에서 보이지 않는 돌은 아직 진단을 못하는 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CT를 보게 되면 양쪽에는 콩팥이 있게 되는데 콩팥 속에 하얗게 보이는 이런 석회가 결석이 됩니다. 실제로 결석을 찾는 거는 본인이 몇 번만 보다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보는 환자들인데 우리 몸에 엑스레이 찍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뭔가 돌 같은 게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보게 되면 소변 용기를 이렇게 따라 나오니까 아 이게 결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돌은 장과 장 사이에 있는 석회, 혈관에도 이런 석회들이 생길 수가 있고 배 안에도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많은 석회들이 실제로 굴러다니게 되고요. 그래서 소변용기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같은 환자분이지만 찍을 때마다 위치가 바뀝니다. 이런 거는 요로결석이 아니고요. 이 환자분은 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습니다. 하얗게 무려 1.3cm나 되는 큰 돌이 진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였어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조영제라고 하는 엑스레이 보이는 물을 막고 찍게 되면 이렇게 콩팥의 모양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이 부위가 뭔가 돌이 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른 돌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자체가 반사가 되지 않고 통과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으면 다 보일 텐데 왜 그걸 진단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주로 한 20, 30%의 결석은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만 진단을 했으면 치료를 해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결석을 진단받은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5mm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돌을 진단했을 때 5mm가 안 된다. 5mm까지는 잘 빠질 수 있구나. 그래서 큰 응급실에 있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마다 거의 요로결석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 치료를 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5mm가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응급실에서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그냥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물론 5mm가 안 된다고 해서 다 그냥 빠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소변 내려온 길의 굵기는 다르기 때문에 3mm밖에 안 돼도 걸려서 고생하실 수 있고요. 6mm, 7mm는 큰 돌도 그냥 숨푹숨푹 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분들은 크기가 3mm, 4mm밖에 안 돼도 아플 수가 있고요. 그러다 안 빠지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mm가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볼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6주, 한 달 반 정도 기다려봐도 돌이 빠지지 않으면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치료를 권유드리게 됩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드시면서 줄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요법은 결국 자연 배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요법인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결석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약으로 어떻게 치료 안 되나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약물요법은 급성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몸에 돌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돌을 단기간에 녹여서 없앨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응급실에서 진료실로 오신 다음에 물어보실 때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이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재발이라든지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물 치료는 그 돌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돌이 있고 약을 먹어도 효과 없는 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돌이 있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효과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이런 구연산이라고 우리 이제 구연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구연산을 약의 형태로 먹게 되면 실제로 치료를 할수 있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은 젊은 환자분이었습니다. 돌이인데 무려 4cm가 넘는 큰 돌이 콩팥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분 덩치가 굉장히 크고 수술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절반이 채안 되게 깨졌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찍었더니 돌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환자분도 실망하고 저희도 많이 깼다고 생각했는데 영상 보니까 별로 안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그 돌을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요 칼슘 이런 거 보이죠? 여기 보면 마지막에 유리게시드라는 게 요산이라는 건데 우리 통풍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풍 있는 분들이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하는데 환자분은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 요산 성분만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산으로 된 결석 환자분들은 소변이 굉장히 산성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소변을 알칼리로 바꿔주면 산성 환경에서 만들어졌던 돌이 녹습니다. 환자분은 그걸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하루에 3번 또는 4번 정도 먹게 되는데 하루 이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은 복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6개월이 지났더니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요산 성분이나 이런 산성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결석을 가진 분들은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도 안 되고, 그리고 약물 치료도 어려운 그런 분들은 결국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체외 충격파 세척술, 그리고 수술적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죠. 나쁜 사람들 사진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쪽 마을에는 돌이 굉장히 잘 생기는 부분이라서 돌이 생기면 접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변유리길은 몸속 가장 깊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70년대까지 결석 치료 받으신 분들은 몸에 이만큼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외 충격파와 내시경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섭게 생겼죠? 이게 바로 최초 현대 5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체외 충격파 세척술의 기계입니다. 여기는 물이 차 있고요. 물 속에 환자분이 들어가서 이 기계에서 나오는 충격파를 몸으로 맞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냥 침대 같은 데 누워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레이저로 치료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체외 충격파는 레이저가 아닙니다. 체외 충격파는 우리 몸의 보들보들한 이런 장기들은 다 통과하고 딱딱한 물질을 만났을 때그 충격파가 돌을 쪼개주는 거예요. 레이저랑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게 이런 충격파가 들어가면 이렇게 부서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저렇게 부서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샘플을 가지고 충격파를 넣어봤을 때큰 덩어리 하나랑 작은 덩어리가 다 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1,000번 정도 하게 되면 이렇게 작게 부서지기도 하고요. 조금 큰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큰 조각도 있어요. 충격파가 굉장히 좋은 기계지만 충격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작게만 부서지면 너무 좋겠지만 일부 조각은 이렇게 큰 조각이 남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는 크기가 아주 크지 않으면서 엑스레이 잘 보이는 환자분들이 하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환자분들이 한번 또는 두번 정도 하고 나면 돌이 깨져서 밝게 이제 인사하고 가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큰 돌을 깨게 되면 큰 조각들이 걸려서 소변유리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반뼈를 지나는 구간에 만약에 이 사이에 조각이 걸리게 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뼈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가 들어가면 뼈에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이나 다른 방법을 써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파란색이 체외 충격파고 녹색, 보라색이 수술적 치료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 계속 체외 충격파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기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면 콩팥은 할 수가 없었고요. 요 사이, 방광과 콩팥 사이 있는 요 길에 대해서만 이런 딱딱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었죠. 최근에는 우리 위 내시경 같은 거 해보시면 내시경이 그 위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도 있잖아요. 실제 크기가 요만한데요. 아주 미세한 내시경이 콩팥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이때 레이저가 쓰는 겁니다. 실제 제가 수술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레이저로 돌을 깨줍니다. 그럼 돌이 작아지면 이런 집게로 잡아서 꺼내면 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방적인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 뭔 해라, 뭔 하지 말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소변이 1.5리터 이상 나오려고 하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두 잔 정도 물을 더 드셔야지 이 정도 소변이 나오거든요. 땀도 나오고 변을 볼 때도 수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소변을 통해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소변을 보려면 생각보다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콩팥 속에 우리 결석에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농축이 되지 않고 콩팥 속에서 그냥 찌꺼기 형태로 머물다가 소변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돌이 되지 않죠. 수분 섭취 같은 경우 특히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긴 한데요. 맥주를 먹어도 되냐?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맥주 먹으면 수분이 갑자기 많이 드러나니까 걸려있던 돌이 소변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길이 확장이 되면 돌이 쑥 빠지기도 해요. 근데 그걸 핑계로 맥주를 매일 드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순식간에 온몸에 물을 짜내기 때문에 맥주를 안 먹은 시간대에서는 콩팥 속에 소변이 진하게 농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오히려 돌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최근에 결석을 알았으니까 맥주를 좀 자주 먹겠다 하시면 말리셔야 되는 거죠. 맥주는 급성기에만 드시는 겁니다. 결석에서 가장 흔한 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을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칼슘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을 안 먹으면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높이고 결석의 성분이 되는 수산 또는 옥살의 배설을 높이면서 오히려 돌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칼슘은 섭취를 하셔야 되고 다만 영양제 많이 드실 텐데 그 안에 있는 고용량의 칼슘제는 피하셔야 됩니다. 결석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의 칼슘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쓰고 남은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농도가 높으면 결석에 씨앗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칼슘들은 적당히, 그것도 매일 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간격을 주고 드시는 건 관계가 없지만 너무 자주 드시거나 아니면 영양제 형태로 고용량의 칼슘을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외충격파라는 굉장히 좋은 기구가 있기 때문에 또는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통제 먹고 기다리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6주가 지나도 빠지지 않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리고 처음부터 크기가 너무 크신 분들은 돌을 아무리 열심히 깨도 다 깨지지 않고 소변 연결에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수술로 빨리 결정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수술 없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신다 하더라도 요즘 기구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수술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은 아니고요. 아주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본인의 상처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 중에 방광에 11cm까지 있었어요. 방광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거의 주먹만 하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통증이 원인을 주로 허리나 다른 원인인 줄 알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둔감해져요. 그래서 통증 자체 저응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처음 급성기를 며칠만 버티고 나면 크게 통증이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콩팥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데요. 콩팥에 물이 많이 차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차있는 물의 압력을 콩팥이 직접 받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진행이 되면 콩팥 살들이 죽어가지고 콩팥이 얇아지고 나중에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콩팥의 기능이 상당 부분 소실되게 됩니다.
결석의 환자분들 중에 보면 대사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석 자체는 우리 몸의 체질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통풍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아까 보셨던 이런 요산성 이런 성분을 가진 결석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요. 일정 부분은 원인 자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생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근데 통풍 환자분들이 다 요로 결석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일부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데 실제로 줄넘기를 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줄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지만 그걸 꾸준히 하긴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 몸에 진동을 주고 이렇게 뭐 가볍게 두드려 준다든지 가볍게 띄워 주거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해서 한꺼번에 수분이 내려오면서 물과 돌이 같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요. 이런 운동적인 그리고 자극을 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야 좀될것 같습니다.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통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진통제가 아니고요. 마약성 성분 같이 함유되어 있는 또는 좀 진통제 중에서 조금 강도가 센걸 쓰게 되지 타이레놀이라든지 기본적인 진통제라는 효과를 보기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심한 통증,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막상 병원에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도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로 놓는 거 그런 게 가장 급성으로 효과가 빠르고요. 먹는 걸로는 효과가 좀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처음 오시면 그런 거 말고 주사 말고 빨리 돌이라도 깨달라 하신 경우가 많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최후충격파라고 하는 거는 하는 순간 바로 돌이 깨지지는 않거든요. 돌이 어느 정도 금이 가고 손상이 된 다음에 천천히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급성일 경우에는 통증이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진통제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오렌지, 레몬, 뭐 그런 것들 주로 시트러스 성분이 많이 있는 음식들은 결석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도록 권유는 드리는데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하면 레몬을 60ml를 하루에 두 번씩 계속 드셔야 된다 그러면 할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치료 용량은 그 정도거든요. 우리가 한 번씩 맛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치료 목적으로 그런 과일을 결석 형성을 방해하는 거를 먹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대신에 주의를 하는 거죠.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을 제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결석을 진단받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어떤 결석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땅콩이나 시금치 이런 데 들어있는 그 기본 결석 성분은 수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 결석 절반 이상이 다그 성분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라는 거는 조금씩만 드시라는 거지 그거를 매일같이 멸치 같은 거를 매일매일 드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드시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걸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드시는 거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요, 추구수염하고 같이 이렇게 그 추구수염 증상도 같이 보더라고요. 예, 오른쪽이셨나 보네요. 그렇죠? 예. 오른쪽 옆구리가 아플 때 감별해야 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긴 하거든요. 특히 뭐 급성으로 담낭염이 오거나 아니고 심지어는 허리 통증을 옆구리 통증으로 헷갈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감별하게 되는데 실제로 뭐 염증 수치나 이런 게 같이 올라가고 그럴 때는 다그 충수염도 같이 다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계절 많이 탑니까? 타죠. 예. 여름에 많죠? 아니, 가을에 맞습니다. 가을에 예. 맞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소변이 다들 찐득찐득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돌이 생겼다가 가을쯤에 내려와서 걸리기 때문에 주로 여름에 돌이 생겼다가 가을에 진단이 됩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게더 위험한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보충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칼슘 전형을 복용하시더라도 절대 말리진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 근데 결석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적인 목적이 이 어느 완성이 되면 절대로 못 드시게 합니다. 근데 약 드시는 자체는 결국은 결석이 생기는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더 물을 더 많이 드시고 좀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신우 과장님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